Survive! Hold together, and when it charges, break for the wall.무려 24년 만에 돌아온 글래디에이터의 속편, 글래디에이터2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띵작을 맹글었을지 바로 들어가 볼게요. The gods have spoken! I remember that day. I never forgot it. That a slave could take revenge against an emperor. 막시무스로 쓰여있는 벽 위에 놓인 검. 이번 영화의 주인공 루시우스. 이 친구는 전작에서 막시무스에게 사망한 17대 황제 코모두스의 조카이며, 이번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검투사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과거 회상 장면. 당시 막시무스와 코모두스의 전투가 그대로 등장. 이렇게 꽃잎으로 덮여있는 검투장, 자유인이 된 노예들, 또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한 막시무스의 시체가 이동됩니다. 24년 전 루시우스를 연기한 아역배우 스펜서 클럭은 이제 36살의 어른이 되었고, 이렇게 아역배우만 재캐스팅해서 재촬영을 했다죠. Where were you born? I don't know. I never knew a mother nor a father. You will be my instrument. Who are you?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루시우스는 로마의 검투사가 되었는데, 과거 로마의 정치적 갈등 속 루실라는 아들 루시우스를 살리기 위해 아프리카 북부의 해안 누미디아 지역으로 루시우스를 보냈고, 루시우스는 여기서 가정까지 꾸리게 되지만, 이렇게 모종의 이유로 노예가 되며 과거의 막시무스처럼 검투사가 됩니다. Did you hear that crowd? The greatest temple Rome ever built. 그런 루시우스를 추궁 중인 이 남자, 이번 영화 속 덴젤 워싱턴이 연기하는 마크리누스, 향후 22대 로마 황제에 오른 인물로, 1편의 코모도스로부터 약 15년 후 이번 영화의 쌍둥이 형인 카라칼라 황제를 암살한 뒤 결국 왕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번 영화의 시점에선 로마의 무기상, 노예 출신의 상인으로 로마 군대의 무기를 보급하고 권력을 키운 인물이고요. 빛이 빠져나오는 검투장으로 향하는 루시우스, 이후 콜로세움을 나오는 누군가, 바로 이번 영화 속 로마의 장군이자 검투사, 이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마르쿠스가 관중의 연호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이분은 막시무스 밑에 있는 하급장교였으며, 세월이 흘러 로마의 장군이 되었는데, 이번 영화에선 주인공인 루시우스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며 루시우스가 살고 있던 누미디아를 점령, 그를 노예 신세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후 오른쪽엔 카라칼라 황제, 왼쪽엔 게타 황제가 보이는데, 이들은 21대 공동 황제로, 카라칼라는 전작에 등장한 코모두스처럼 로마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폭군이기도 합니다. 결국 형인 카라칼라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 동생 게타를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요. The Colosseum. Because this is what they believe in. Power. Boom! 경기장 안에 채워지는 물, 과거 모습 그대로 콜로세움엔 배가 떠다니고, 고대 로마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전투, 바로 콜로세움 해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직접 팀원들을 통솔하는 루시우스, 화살에 맞은 인원들은 물밑으로 떨어져 사망하고,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과거 해전국엔 중간중간에 인공섬도 만들고, 여기에 상륙하여 육지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재현했을지도 궁금하네요. General Acacius, there are victories yet still to come. Rome has so many subjects, she must feed them. They can eat war. 이걸 보고 낄낄대고 있는 사이코패스 형제,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인물 루시우스의 어머니인 루실라가 이 전투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이후 꽃계단 위를 걸어가는 마르쿠스, 두 황제는 마르쿠스의 전투, 뒤이어 나올 전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수십 척의 배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마르쿠스는 진심으로 로마의 시민들을 걱정하고 오직 로마를 위해 전쟁에 나섭니다. 이곳은 루시우스가 자란 누미디아. 결국 이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고, 루시우스는 자신의 가족까지 잃게 되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로마의 노예가 됩니다. You have something in you. I knew it from the start. Did you now? Rage. And rage is your gift. 이후 각종 순환을 겪는 루시우스. 근데 절대 안 져. 노예들의 검투는 작은 무대부터 시작되었고, 이 루시우스의 깜냥을 알아본 마크리누스. 그의 엄청난 전투로 관중들은 환호하고, 결국 거물이 되어 콜로세움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코뿔소. 네, 루시우스가 이끄는 검투사 군단은 다름 아닌 코뿔소와 싸워야 했고, 나름의 전략을 세우며 전투에 들어가는데, 이미 뿔에 박혀 죽어나간 팀원들. 하지만 루시우스는 이렇게 손에 흙을 잔뜩 쥐고 코뿔소의 시야를 막으며 공중제비를 돌아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Whose head could I give you that would satisfy this fury? The entire Roman armies. Too much. The general will do. 이후 마크리누스와의 면담. 이 A급 인재를 보고 군침을 흘리는 마크리누스. 그리고 정말 패기 넘치게 로마 군대 전부를 상대하겠다 말하는 루시우스. 콜로세움의 수중전에서 이렇게 두 황제 사이로 활을 꽂아버리는 패기까지 보여줍니다. Rome must fall. I need to only give it a push. We'll make it out alive. Alright, alright. Hands on the mausoleum floor. Bloodstains the Colosseum doors. 그렇게 이루어진 세기의 매치. 바로 마르쿠스와의 1대1 매치가 성사되는데, 마르쿠스는 실제 명령 불복종을 하였고, 그에 대한 벌로 이렇게 검투사가 된 거. 그러니까 전적의 막시무스처럼 장군에서 좌천되어 명예만을 남긴 채 검투에 참여합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4대1 매치를 보여주는데, 이 베스카 갑옷 꺼낼 것 같은데. This ring belonged to Maximus. Now I give it to you. What is the dream of Rome? That people are not free. I was owned. Now I will control an empire. 이후 막시무스의 반지를 건네주는 루실라. 엄마에게 이 반지를 받고 오른손에 끼우는 루시우스. 야망을 표출하는 마크리누스. 진정으로 로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르쿠스. I will not waste another generation of young men for their vanity. Strength and honor. This our Rome treats its heroes. Tears on the mausoleum floor. Bloodstains the Colosseum doors. 루시우스는 자신의 팀과 함께 대전투에 나서고 결국 활을 뽑아내는 마크리누스. 아내와 키스하는 루시우스. 그리고 결국 마주하게 된 둘. The gods have spoken! 루시우스와 마르쿠스의 전투를 끝으로 글래디에이터2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자, 이번 영화는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 전적으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계속되는 폭정, 로마를 지키는 장군과 검투사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전적처럼 어떤 각색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장군에서 검투사로 전락한 마르쿠스, 강인한 검투사가 된 루시우스, 결국 황제 자리까지 오르는 마크리누스까지 이번 영화의 재미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 두 미친 황제의 폭정, 과거 코모도스와 비교하는 맛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역사 이야기라 모두가 스포를 당한 이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명배우들의 연기 또한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번 영화는 전작의 감독 리들리 스콧이 다시 한번 연출을 맡았고, 제작비만 3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300억에 육박하는 진짜 엄청난 규모인데, 사실 배우 작가 파업으로 촬영이 중단되었고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제작비가 불어났다고 하죠. 따라서 이번 영화의 손익분기점은 약 7억 달러. 사실 잘만 만들었다면 뭐 10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 속편의 흥행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 영화를 기다렸던 만큼 탄탄한 스토리와 멋진 액션들을 보여주며 전작의 명성을 이을 수 있을 것인지. 글래디에이터2는 오는 11월 개봉됩니다.